만약에 이제 그 작가님 그 사무실에 아파트를 딱한 채만 갖고 있는 대부분까지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1주택자의 모습이죠. 근데 내가 이제 노후에 소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작가님 찾아왔어요. 뭐 재산적인 상황을 여쭤봤더니 뭐집한채딱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좀 상담을 해주시고 어떤 물건들을 좀뭐 추천이나 뭐 해주시겠어요?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데요. 그나마 아파트가 또 서울의 요지에 뭐 35 이상 이렇게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면, 그런 아파트에 살지만 사실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쵸, 힘든 그쵸. 점도 많아요. 예, 맞죠. 근데 또 아파트는 팔아도 내 돈인데, 또 실제 그 아파트에서 나와서 또 살기는 싫고, 하지만 또 생활비는 부족하고. 그쵸. 그렇지만 또 수도권에 뭐 15억 이 아파트 살지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활비가 주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아파트를 보유하고 나서는 뭐 은을 까고 앉았으니까 단 10원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뭐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아파트 한 채보다는 내가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까지 마련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다가주택이. 다가구인가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치 투자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치 투자는 내가 매입한 부동산 주택에서 돈이 꾸준하게 돈이 나오는 주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아파트 뭐 단기 투자에서 단타로 사고 팔고 해서 양도 차익을 누리는 투자자도 많은데요. 뭐 최근에 요즘에 이제 규제가 많다 보니까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들도 많이 이제 매입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1주택 이상 2주택이 되면 조정 지역 대상에서는 취득세율이 일반 기본 세율이 아니고 8%잖아요. 3주택은 12%. 근데 공시가 1억 이하는 기본세율 1.1%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뭐 10채 사든 20채 사든 1.1%만 내니까 한때 또막 그쵸, 그쵸, 붐이었는데, 예, 그런 맞죠. 아파트도 요즘에 또 물량을 소화를 못하고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처럼 양도 차익을 보고 매입을 하는 투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위험하거나 어렵다고 봐요. 근데 이런 이해에 반해서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로 좀 멀리 보면 이 가치 투자는 뭐 정부에서 이제 정부는 이제 시장 반응을 보면서 뭐 규제 완화를 반복하는데요. 좀 멀리 봐서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임대료가 꾸준히 나오는 건물을 보유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그 일희일비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규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다가구 투자가 가치 투자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가구 투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아파트는 거래해 보셨어도 이 다가구라든지 상가주택은 거래 많이 안 해보셨을 네, 텐데 생소하죠. 이거 다가구 투자 만약에 이 영상 보고 뭐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께 좀꼭 이거 꼭 알고 해야 된다 뭐 이런 포인트 있을까요? 선생님 네,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부동산은 많죠. 뭐, 상가부터 해서 단지 내 상가, 뭐 오일상가, 그린상가, 뭐 오피스텔 다양히 많은데요. 보통 집합 건물이라고 하면 대지 지분,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동산의 근원은 땅이거든요. 땅인데 집합 건물은 아파트도 그렇고 대지 지분, 토지 그 비중이 적어요. 그에 반해서 다가주택, 뭐 상가주택, 다가주택 얻는 건물은 어쨌든 대지 지분 100%를 내 온전히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재건축, 철거하고도 가치를 또 상승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파트는 월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한가구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뭐한 80만에서 100만 정도 월세 받는 게 전부인데, 이런 원룸 건물들은 뭐 원룸 건물 많은 그런 한가구 건물 하나에 19개 가구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월세가 그쵸, 상당하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내 투자금을 좀 최소화하고 월세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다가주택이 좀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다가구 투자를 근데 뭐 가끔 보면 절대 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신 전문가도 계시거든요. 이 다가구 투자를 뭐좀 하지 말라라는 조언은 뭐 어떤 측면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럼? 다가주택은 이제 건물 연식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요. 신도시 택지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지어진 지 보통 한 3년에서 5년 이하이기 때문에 거의 신축가도 같죠. 그런데 보통 이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다가주택이 뭐 20년, 25년 된 건물들, 막 빨간 벽돌들이 세게 발해서 그런 건물들 많잖아요. 이런 건물에 다가구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아는 지인이 이런 건물을 매입해서 어떤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좀, 안 좋은 경험들이 많아서 부정적인 게 쌓여서 누가 다가주택 투자한다고 하면은 막
뜯어 말리는 경우가 네,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예전 건물들 10년, 20년 된 건물들은 건축 건물 그 공법이 예전에 지어져서 사실 어떤 샤시란 부분, 네. 요즘에 또 이윤창으로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그 이윤창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열이라든지 뭐 결로, 그쵸. 그다음에 그 우풍이 네. 심하다고 하잖아요. 네. 옛날 지어진 건물들 그런 건물들이 많죠. 누수도 심하고. 요즘에 지어진 건물들은 아파트 못지않게 인테리어라든지 네.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할 부분 아닌 것 같아요. 이 다가구 근데 투자할 때 약간 뭐 그 이제 관리 같은 거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사는데 지방에 다가구를 투자한다. 네네. 이러면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임차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넘어가는데 네네. 상당히 신경 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없나요? 자기가 꼭 살지 않아도 네. 관리할 게 좀 덜하다는 게 네. 제가 수십 가구를 관리하는 경험자로서 이렇게 경험 좀 네. 생각해 보면 네. 사실 건물 신축 얼마 안 돼서 수리할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건물 청소업체도 계약을 해서 한 달에 5-6만 원이면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고 한 달에 4번 정도 청소하고 네. 수리할 게 있으면 기존 그 철물점이라든지 네. 아저씨들 그 의뢰해서 네. 간단한 것은 교체하고 비용 지불하면 되니까 네. 자기가 살던 곳과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관리해서 굳이 내가 직접 살거나 아니면 네. 가까이 있으면서 뭐 청소하고 막 할 그런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뭐 내가 만약에 뭐 건물을 딱 샀을 때는 뭐 전세가 5천이고 월세가 뭐 40이라고 했는데 네네. 뭐 1년 뭐 2년 지나서 뭐 보니까 재계약을 맺을 때 보니까 이게 40만 원이고 30만 원이라든지 네. 뭐 전세가 뭐 4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일은 없나요? 입지 선정이 중요한데요. 네. 요즘에 뭐 아파트 매매 가격, 전세가 오르듯이 네. 요즘 수도권, 서울 포함해서 네.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은 전부 다 오는 건물도 네. 원룸도 투룸도 전세나 그 월세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이 빠져가지고 줄어들거나 뭐 부족한 상황은 아니죠. 이제 뭐 그 처음 이제 물건 명세서를 이제 받았을 때 거기에 뭐 전세 월세 금액이 쭉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쭉 이어가고 요즘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올랐어요, 실제로? 전세도 월세도 오르고 있죠. 그래서 네. 전세도 5천만 원이었던 게 5,500, 6천 올라가니까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오히려 임차인이 바뀌면 네. 더 잉여 자금이 생기는 거죠. 그런 자금을 모아서 네. 다른 한 가구 나갈 때 월세가 힘들면 반전세로 네. 맞춰서 그 월세 흐름을, 월세 현금 흐름을 좀 더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뭐 요즘에 뭐 부동산 이제 좀 열기를 타고서 작가님 같은 케이스 작가님 사실 물건들은 네. 이제 살 때보다 전세 보증금하고 월세 그 월세 임차료가 네네. 더 올라갔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원룸 투룸 쓰림 전부 다 네. 1, 2천만 원씩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른 임차인 그 보증금을 모아서 네. 네. 각 세대당 1,000만 원씩이면 5,000만 원, 6,000만 원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느 한 가구를 월세로 할 수 있는 그 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네, 그리고 자기가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그걸 네. 모이면 네. 그것과 합쳐서 이제 월세를 점점 하나씩 늘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은퇴할 때, 퇴직할 네. 때쯤에 네. 전세대를 월세화 한다는 목표로 네. 가면 훨씬 노후 준비 따로 할 거 없이 그 자체가 네. 노후 준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제가 그냥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할게요. 네. 작가님은 이제 세 채가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네 채. 네 채, 네 채 있으신 네. 거잖아요. 네 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월세가 1,000만 원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럼 이거 이어 자금에서 다섯 채, 여섯 채를 더 늘리는 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왜, 아니, 네 채이신 거예요? 네, 그런 질문도 약간 네. 가끔 하시더라고요. 네. 좋은 물건 나오면, 중개를 하려고 그쵸. 본인이 매입하면 되지, 왜 그랬는데. 네. 저 할 때는 이제 신축을 해서 대출 네. 그나마 좀 용이했었고, 지금은 뭐 좀 DSR 다 따지면서 네. 대출 다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건 나오더라도 네. 욕심은 나지만 매입을 네. 할 수가 없죠. 네. 대출 규제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이제 신축 말고 오래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 일단 추천하시나요? 그런 방법을? 뭐 올 그린산과 상가물 마찬가지고 다가주택도 리모델링을 해서 네. 왜냐하면 비용과 시간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입지에 따라서 네. 뭐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굳이 철거를 해서 신축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오래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직접 할 경우에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리모델링을 하면 우선 그 철거를 해서 신축한 것과 동일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네. 신축 비용의 한 30% 40%만으로도 신축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리모델링 공사는 일반적으로 그 토목공사, 고조공사가 제외되기 때문에 네. 기존 건물의 고조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절감이 되고 네. 보통 신축공사의 한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 토목공사, 고조공사가 빠지기 때문에 네.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또 비용이 절감되면서 네. 훨씬 그 유리하죠. 그리고 네. 또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 인허가가 또 복잡합니다. 또 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제 리모델링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절차가 좀 간소화돼서 네. 적은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리모델링하고 신축이 있다. 어떤 걸 권해 주고 싶으세요? 입지하고 건물 상태, 건물 노후 상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딱 어떤 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뭐 골조가 튼튼하고 좋고 또 입지가 좋으면 네. 기존 철거를 굳이 할 필요 없이 리모델링으로만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요즘에 그 리모델링 할 정도면 보통 20년 이상 된 건물인데 네. 그때는 주차법 뭐 개정 전이라 사실 지금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한다고 하면 네. 건물 면적이 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 네, 주차장을 확보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익률이 이렇게 좋지 않죠. 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신축 철거를 못하고 네. 신축을 못하고 리모델링 가는 경우죠. 비용도 비용이도 비용이지만 면적이 줄어들어서 수익률과 네. 수익률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아들 딸보다 상가주택이 더 좋다. 잠깐 근데 아들 딸보다 상가주택이 더 좋으신가요, 일단? 아들 딸도 물론 좋죠. 아들 딸도 물론 좋은데요. 네. 상가주택이 이제 좋다고 네. 말씀드리는 것은 네. 사람들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언제 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네. 좀 풍요롭고 좀 여유 있게 삶을 좀 살까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누구나 그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보통 한 평균적으로 70세 정도는 되어야 경제 활동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이제 근데 보통 50 정년 되면 23년을 기존 직장에서 나와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 은퇴 연령이라는 것은 근로 형태 어떤 형태로든 네. 월급을 받으면서 근로 형태를 이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보통 직장만 하고 자녀 교육하면은 네, 그 노후 준비가 사실 거의 준비가 다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슬픈 현실이지만 또 부모 재정 상태에 따라서 이 자녀들이 출가하고 나서 집에 방문하는 횟수가 부모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요. 네. 부모의 재정 자립도가 좀 크면 네. 자주 와서 그쵸, 그쵸. 인사하고 얼굴도 네, 비추고 네. 왜냐하면 징여받을까든지 네. 좀 잘 보여야 그렇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또 아이들이 방문하는 횟수가 또 훨씬 줄은다고 해요. 좀 씁쓸한 이야기지만 네. 그래서 그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아들 딸보다 아들 딸들한테 받은 그런 용돈보다 네. 내 건물에서 내가 월세 받는 돈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뿌듯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살아있는 동안 상가주택에서 월세 받고 이제 뭐 내가 이제 죽으면은 이제 뭐 네. 아들들이 이제 그렇죠. 상속이 되는 네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지금 작가님이 이제 뭐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이런 투자에 대해서 좋은 점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끔 드문 경우긴 하지만 뭐 영원으로 투자하는 경우 네네. 그다음에 뭐 1억 5천만 원 미만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네. 그리고 정말 뭐 수익률도 정말 높은데 많은 사람들이 왜 건물주가 되지 못할까요? 그렇죠. 건물주는 뭐 아무나 되지 못한다 생각하고 그 문턱을 높게만 보는 거죠. 네.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네. 건물들 많잖아요. 네. 아파트 외에도 네. 뭐 50억 100억 하는 그런 빌딩도 아니더라도 네. 3층 건물, 4층 건물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죠. 야, 저 건물주는 저 월세 받아가면서 참 편안한 삶을 살겠구나라는 그쵸, 생각을 한 번쯤은 많이 하죠.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하지만 몇 천만 원 그 임대 수익을 얻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네. 500만 원 이하에 2, 300만 원 자기 월급 정도에 준하는 임대 수익을 만들려고 노력을 이제 해야 되죠. 네. 너무 큰 것을 잡지 말고 초기에 작은 내 월급에 준하는 네. 임대 수익이라도 만들려고 노력해 보면 네. 좀 더 그 건물주 되는 게 좀 시간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단은 뭐
뭐 막대한 뭐 건물주 뭐 이런 것보다도 뭐 당장 5만 원, 10만 원으로 좀 이런 임대료를 받는 걸 하다 보면은 네네. 그 두려움이라든지 진입장벽이 좀 낮아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직장생활 근로소득으로 얻는 그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임대소득으로 들어오는 10만 원과 내 근로소득으로 받는 100만 원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건물 매입에 있어서 너무 막연하게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동네 가까운 곳부터 네. 내가 예를 들어 뭐 200만 원, 300만 원 임대 현금을 만들겠다고 하면 네. 그 주변에 건물 좀 찾아보고 네. 이 건물 가격이 얼마인지 네. 그리고 이 건물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대출이 네. 얼마인지 월세가 네.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서 실제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투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네. 알아보면서 그런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건물을 보는 안목이 좀 넓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돈 2,300만 원이라도 만드는 그런 게 좀 치중하다 보면 네.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